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런데요. 네. 공격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을까봐. 그렇죠. 이게 이제 훈육이 이제 때를 쓰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네. 이게 이제 성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적대적 반항장애라든지 공격성이 심한 반사회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이럴 네네.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때를 쓰는 것이 공격적으로 넘어가고 남을 갖다가 심하게 해하고 이런 행동들은 용인하시면 안 됩니다. 결국 이게 커서도 문제가 네네. 될 수가 있거든요. 네, 폭행이나 이런 데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바로 제지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감정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꽉 잡아주든지 힘이 있으시니까 어른이 꽉 잡아든지 즉시 해결을 하시고 예, 그게 가라앉은 다음에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. 나머지 이제 가벼운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마음 읽기를 해줘서 아이가 대개는 우리가 네가 화났니 뭐 마음 읽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요. 예,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좀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.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는 위험하니까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을 보는데 리모컨을 확 던진다. 그러면 리모컨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러면 리모컨 대용으로 무슨 뭐 인형을 준다든지 아니면 고장난 리모컨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던지게 허용을 하는 대책하는 행동까지도 이어져야 되겠죠.